라든가 제가 학생 때 좋아했던 뭐 사태지와 아이들, 그다음에 제 애기 엄마한테 했던 뭐 프로포즈 사진, 그다음에 이제 뭐 연인들이랑 찍었던 제 추억의 사진들도 이렇게 있고요. 이제 이쪽 두 번째 쪽 컨셉은 뭐 추억의 이제 딱지라든가 이쪽은 여자들이 좋아했던 거라면은 이쪽은 우리 남자 남학생들 좋아했던 그런 뭐 놀이판. 또 저희 이모님이세요. 예전에 80년대 저희 최수정 씨, 테너트 굉장히 유명하신 테너트 최수정 씨 옆에 저희 이모님이 이렇게 같이 예전에 참여하셨었고. 어? 술집에 아이들 들어오면 여기 19세 미만 못 들어옵니다. 되게 남편분이 술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. 아, 아니요. 사실 술은 제가 더 많이 좋아해서 아마 저가 아무래도 그런 거를 이렇게 육퇴 후에 한 잔씩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시장님 그래서 아마 친구들도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조금씩 선선해지고 해서 이렇게 코로나 좀 풀리면 한번 초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2월달 정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런 포스터 좋아. 한 2월달 정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천막만 해놓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하나둘씩 이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선불입니다. 네, 결정적으로 만들게 된 거는 이제 애들도 어리고 이제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야,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. 또 가족들 위해서 건강하게 또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. 그래서 이제 집에서 포차를 만들어서 애기 엄마랑 이제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추억도 떠올리면서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한 목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. 아니면 이거 한 면 정도 지금 바로 시연해 드릴 수 있거든요. 어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실래요? 예. 예. 하늘. 네, 집에서 쉽게 쓸 수 있게 위에 이미 펀칭이 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. 여기 이제 이런 그 후크만 있으면. 꽤 누구든지 집에서 통포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런 그냥 일반 후크. 네, 예,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 접착식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오래 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라이터로 이렇게 녹여서 붙이는 타입이고요. 이런 것들 쉽게 이렇게 걸어서 만들 수 있고요. 한번 어떻게 잘 보여드릴까요? 네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. 돌고기 미치? 애들 먹을 수 있는 계란말이 정도. 저는 개인적으로 포차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계란말이거든요. 아, 그럼 계란말이를 또 해보겠습니다. 이 추억의 사진을 이제 여기다가 포차가 붙이려고. 몇 년 전에 엄마가 그거 갖고 있었어? 엄마 사진을? 아 그럼요. 내가 보관했었지. 이렇게 생각이 나세요? 나죠. 그렇대. 제가 동대문 쪽에 동대문에 있는 거 학교 다녔었거든요. 근데 이제 봄에 벗어난 거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다 기억이 나시죠? 기억이 나죠. 제가 얌전해가지고 이런 걸 남을 못 올라가요. 근데
너무 예쁘다. 몰라서 잘 어울릴 것 같아. 예뻐 우리. 올라갔거든요. 엄마가 때 14살 18살이거든. 그럼 50년 더 된 거지. 우리 좋아하지 또. 귀여울 좋아하고. 옳지 또. 수박. 옳지. 과일을 좋아하네 우리 지금은. 우리 어머니 식사 안 해도 배부르시겠어요. 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. 여기 오면은 가슴도 저하지만 눈이 이렇게 눈물이 왜 이렇게 핑 돌죠? 애들 보면은 너무 너무 이렇게 혈육이랑 가족이 이래서 피보다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.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보니까 조급해 하지마 시간은 충분해 그댄 빛에 취해 세상이 변한 것 같아 따분했던 내 모든 것들도 조금씩 천천히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